네, 정원 국무총리 심각한 이야기를 직접 좀 상황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 해지의 심정에서 국가 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대적 소명을 받아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의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육상에서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관장하는 부서가 각각 본부 조직과 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해상에서의 재난은 해수부와 해경으로 분산되어 있어 재난 안전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 안전처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책임 행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안전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관피아 척결 등 공직 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공직 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조직법과 함께 공직자 윤리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가 개조의 틀을 갖추게 되고 변혁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국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 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은 같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그 비호 세력들도 있습니다.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구조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찾길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 개조의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 개혁, 안전 혁신, 부패 척결, 의식 개혁 등 국가 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자들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안전사고는 곧 기업 폐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담아 안전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은 민생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마저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하였습니다.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각층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각계 지도자로부터 고견을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곳,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께도 가감없이 전달하여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은 총리 저 혼자만의 과거와 변화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1907년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면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동참했던 금모기운동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내고야만은 특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국난도 기필코 이겨나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웅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정 총리는 결자의지의 심정에서 국가 개조란 소명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다라고 하면서 국가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의 혁신, 부패구조를 혁파하겠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부정부패를 반드시 혁별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들겠다는 것과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합동체제로 추진체계를 만들겠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면서 끝으로는 민생소통의 날을 토요일을 정해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날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